일단 저는 춘천사회혁신센터 공관사업팀 박수미고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에 그런 시민소통협력공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춘천시랑 같이 해서 저희가 선발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럼 너네 시민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사회혁신 사회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좀 지원을 해줘라. 예를 들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냥 시에서 뭐 주차 공간을 늘려주고 이런 개념이 아닌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스스로 해결해볼까?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차량들이 있고 그럼 그 주민들과는 어떻게 소통을 해서 좀 더 원활하고 효과 있게 이 공간, 주차 공간을 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스스로 하는 활동들, 스스로 하는 실험, 이 공간이 생기고 이런 저희가 지원을 하는 이유가 직접 해보시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조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거라서 그래서 그런 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민들의 생각을 최대한 넓게 활동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는 네,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현 시민들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것들은 별도의 서칭을 하거나 뭐 조사를 하시나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시민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들을 주셔서 네, 그거 위주로 이제 저희는 좀 더 디벨롭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앉히고 있고요. 그럼 우리 지역의 문제가 뭐지? 부터 서로 같이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지도에 이렇게 나타내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매핑 과정도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뭐 서치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그게 좋더라고요. 그런 의견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거창하게 사회혁신, 뭐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활동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관심이 있는 그런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 관심사, 이슈 이런 거를 중심으로 모인 춘천시민 3인 이상의 소모임을 지원하는 저희 사업이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활동하는데 활동비 5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따로 행정 절차 없이 그냥 인건비로 네, 바로 드리고 있는 되게 간단하면서 사회혁신을 해보라고 할 수 있는 밑경험, 완전 밑경험을 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후에 어떤 결과물에 대한 제안도 있나요? 활동 내용을 업로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월 두 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섯 번이죠. 저희가 3개월 지원해 드리니까 총 여섯 번 온라인 카페에 활동 내용 업로드. 근데 이 활동 내용 업로드가 저희가 하별 양식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사진 올려주시거나 만약에 그 주에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못 만났어. 이러면은 카톡으로 회의도 내용 그냥 캡처해가지고 저희는 이러이러한 뭐 회의를 해가지고 다음 주 언제 뭐 아니면 다음 달 언제 이렇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들이 활동을 쉬지 않고 있다는 거를 그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증빙을 해주시면 되고요. 증빙이란 말이죠. 대체적으로는 강연이나 세미나를 많이 하세요. 저희가 근데 대관에는 제한이 크게 많이는 없어서 종교활동이나 당연히 정치활동 이런 건 안 되지만 그런 시민활동, 시민자치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제한은 없어서 꼭 사회의 이제 환경 이슈 이런 걸 들고 와서 대관 신청을 하는 건 아니라서 고정은 좀 편하게 네, 생각하고 공간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관 신청 양식이랑 대관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다 있어서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셔서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최대한 Thank you.